다 좋습니까? 예? 다 좋습니까? 시도가 왔습니까? 자, 목화 2의 10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위치 묻고 답하기죠. 목화가 왜? 아, 목화 나오네. 2의 10 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Okay, the mouse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남자 아니죠? 여자 아니죠? 여러 마리 아니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그것이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안만 길어봤자 하면 간단해지죠, 문장이. 간단하게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다? 뭐라고요? Where is it? 하면 되겠죠.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오케이. 근데 그것이 생지니까 생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the man? 그 책 어디 갔지? Where is the book? 그 남자 어디 갔지? Where is the he? The he? 네. 그 남자는 어디 갔지? Where is the man? The man. 안만 길어봤자? He. Where is he? Where is the man? 됐습니까?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고. 비동사의 종류. M is a 중에서 뭐가 선택됐다? is 나 선택된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얘가 뭐 어쨌길래 안만 길어봤자 하면 is이니까 where is it?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위치 묻고 답하기 물어봤더니 답합니다.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s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신 온 거야? The mouse. The mouse is on the sofa 하면 길어질걸.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으니까 it is on the sofa.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비동사. 비동사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뭐? 이다 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 됐는데? 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얘가 있다란 뜻이 된 이유를 왜 얘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On the sofa의 뜻이 뭐고? 그 소파 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디. 그러니까 어디이다야 어디있다야 어디. 여기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기 때문에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이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부른다? 어떤 시. 어떤 시라고 불러요? 앞제비시. 네. 앞제비시 뭐? 전치사. 됐습니까? 앞제비씨 전치사는 뭔가 앞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앞제비씨 뒤에는 무슨 시 온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시야? 이름시. 네. 이름시는 어떤 것이죠? 아닙니까 이름시? 아니요. 이름시는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네. 이것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야 이게? 아니요. 소파가 어딥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 소파. 근데 얘를 붙였더니 어디 소파 위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앞제비씨를 붙였더니 where에 대한 what에 대한 대답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왜 바뀌었냐. 얘 때문에 그렇게 됐어. 얘 때문에 앞제비씨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 만약에 그 소파 밑에 있으면 under the sofa. 오케이. under의 뜻은 뭐고 뭐뭐 밑에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의 무슨 시다? 앞제비시. 뒤에 앞제비시란 뭐 앞에 온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뒤에는 무슨 시가 항상 있다? 이름시. 이름시가 있다. 됐습니까? 네.
이름 씨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앞집이 씨가 붙으면 어디라는 질문이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든지 아침에 아침에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다? 얘는 그냥 아침, 무엇 아침, 언제 아침에 무슨 씨? 앞집의 씨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re is it? 인데 it이 뭐 대신 왔어? The sofa 대신 왔어? Where is the sofa? 그랬더니 The sofa is on the sofa. 아, 소파는 소파 위에 있는 건가요? 여기 이시 뭐 대신 왔어 지금? Where is the mouse? 했더니 the mouse is on the sofa. What에 대한 대답이 얘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네. 계속해서 뭐 이제 반복됩니다.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자, 마우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름 씨 중에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요. 생쥐들은 뭐야? 생쥐 한 마리는 뭐라고 하는데? 마우스. 생쥐 두 마리 이상이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마이스. 마이스. 그러면 생쥐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위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봤어야 될까요? 그 생쥐들은 어디 있니겠네 우리말로는. 영어로 그 생쥐들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They are. 그 생쥐들은 어디에 있니 하고 싶은데 they are로 시작합니까? 아니요. 어디에 그 생쥐들이 있나요로 바꿔보세요. 얘를 이걸로 바꾸래. 응, 그 생쥐들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They are the mouse. 아, 이게 they are the mice. 이게 생쥐들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요. 응? 이거는 그들은 그 생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They are the mice. They are my friends 가 무슨 뜻이야? They are my friends. 그들은 내 친구들. 그럼 they are the mice. 그들은. 그들은 그 생쥐들이다. 이게 그 생쥐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 그냥 이건 그 생쥐를 그 생쥐들로 바꿨을 뿐이야 그냥. 위치를 묻는 건 똑같잖아. 그 생쥐들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mice? 네가 말했는 거하고 뭐가 달라? 여기에 왜 있으면 왜 안 되게? 이제는 한 개라. The mice 안 만 길어봤자 뭔데? They. 어,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야?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야? 그 책 한 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는? Where are they book? 그 책 한 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는 그 책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 한참 걸리겠구나. 그 책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book? 그 책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books? 더 북 안만 길어봤자 더 북스 안만 길어봤자 책 한 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는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책 한 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대요.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ere is the book? 그 책 두 권 이상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대요. Where are the book? 뭐라고? Where is the book? 이상한데.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Hey, the floor 무슨 뜻이야? 바닥, 그 바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그래서 무슨 시야? On the floor 내 뜻은 뭐야? 바닥 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It은 뭐 대신 왔어? The mous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the where it is? 이렇게? 아니,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것은 어디 있니? 다 써놓고 뭐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 생쥐 어디 있니? Where is the mouse? 그 책 어디 있니? Where is the book? 그 차 어디 있니? Where is the car? 그 꽃 어디 있니? Where is the flower? 그 꽃들 어디 있니? 여러분들 이게 그 꽃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 flowers? 뭐라고요? Where are the flowers? 얘는 왜 계속 안 들립니까 선생님 귀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 꽃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 flowers? Where are the flowers? Where is the mouse? 그 생쥐들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mouse? Where are the mice? Where are the mice? 그 어린이는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 kids? 이렇게? Where are the kids? 깜짝이야. 아. 그 어린이는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 kids? 이게 kid로 보이냐? Child. Child. 그 어린이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child? 그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 child? 이거 뭐야? Children. Children. 어,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네. 어, 어린이 한 명. 어린이 둘 children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어? 이런 거 몇 개 배우지 않았어요? 이빨 하나, 이빨들 하고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래요 이빨들은? 그랬더니 It is in the yard.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It is in the woods. Woods. It is in the woods. Hey, 오늘 뭔가 복습을 한번 해봤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Hey, 수고했습니다. 먼저 하시고요.